아, 바람 너무 좋아. 여러분이 소리가 들리시나요? 바람 소리? Are you ready? 응. You're like a morning show right now. 9, 8, 7, 5, 2, 1. 아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실제로 바나나를 들고 나오는 사건이. 이제 옛날에는 실제로 바나나를 먹으면서 영상 찍고 막 그랬었거든요. 갑자기 먹방.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이제 몸, 육신의 건강과 그리고 정신과의 이 연결고리에 대한 수업을 제가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좀 약간 굉장히 충격적이고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깨달은 게 많은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 들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지금 카메라가 막 흔들린다. 이 강연을 해주신 마르코라는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말기암 판정을 받으시고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계신 분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이제 약물 치료도 포기를 한 상태였고 그래서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시점이었는데 사람이 죽음을 눈앞에 두면은 막 이렇게 관계나 자기의 인생에서 풀지 못했던 그런 숙제들을 하나씩 정리를 하게 된대요. 그래서 마르코 선생님도 이때까지 관계 속에서 좀 엉켜 있었던 일, 평생의 숙제처럼 남아 있었던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마음속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을 함으로써 약물 치료 없이 실제로 암을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2017년에 말기암 판정을 받고 죽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살아 계신 거예요. 막 말기암 시한부 이렇게 하니까 완전 남얘기 같은데 사실 이 강연을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나한테도 굉장히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 경험담과 이 강연 내용을 좀 축약을 해서 얘기를 드릴까 해요. 제가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한참 난리였을 때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6개월 정도를 제가 방에 갇혀 지냈어요. 미국이 분위기가 정말 너무 안 좋았고 밖에선 시위하고 막 아시안 차별은 심해진다 그러고 막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기 너무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 두렵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참 막 냉장고 파먹게 하는 영상 올리고 그랬었죠. 학교도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학교도 안 가고 사람도 전혀 안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티시는 비자가 없어가지고 또 프랑스로 돌아가야 되고 마지막 졸업학기가 남았었는데 그때 제가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 12개가 남아있었고요. 그걸 통과를 못하면 학교를 또 6개월 이상 또 다녀야 했어요. 그래서 망치면 졸업을 못한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죠. 근데 학비도 생활비도 없고 상황은 계속 안 좋아지니까 일도 해야 되고 책도 써야 되고 너무 바쁜 생활을 이제 막 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막 씩씩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방송도 찍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 생일날 촬영하다가 울고 막 그랬었잖아요. 사실 정신적으로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는 막 맨날 악몽을 꾸고 약간 환영도 보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완전 무너진 거죠. 그래도 정말 힘들었지만 시험도 다 통과하고 해야 되는 일 전부 다 끝내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동시에 제가 꿈에 그리던 책도 출간을 했어요. 그동안 20대 전체를 어떻게 살았냐면 아 내가 미국 대학만 졸업하면 내가 책만 이렇게 멋지게 끝내면 이런 생각으로 살았거든요. 그게 제 인생의 목표이자 삶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저 스스로를 완전 진짜 경주마처럼 막 이렇게 채찍질을 하면서 달렸던 것 같아요. 그 꿈을 다 딱 이루고 아 나 드디어 행복하겠지, 아 진짜 얼마나 내 인생이 달라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나고 즐겁기는커녕 완전 지쳐서 쓰러져 있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내가 그동안 그렇게 모질게 나를 대했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약간 이런 현타가 굉장히 심하게 왔었어요. 첫 번째 목표를 이뤘으니까 이제 다음 목표를 세워야 되잖아요. 도저히 아무런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걸 하고 싶으니 막 열정도 안 생기고 그런데 또 맨날 일을 하는 게 또 습관이 되니까 뭘 해야 된다, 뭘 보여줘야 된다, 결과를 내야 된다, 계속 채찍질 또 채찍질, 스스로를 계속 몰아세우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자연스럽게 뭐가 오죠?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상태가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니까 어떤 것도 즐겁지가 않았어요. 뭘 해도 지치고 뭘 해도 즐겁지가 않고 뭘 해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몸이 아픈 거예요. 그때는 정말 막 근육통이 막 오기 시작했는데 근육이 아파서 서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등을 이렇게 펴야 되는데 등이 안 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서서히 약간 마비가 오고 나중에는 이렇게 스트로크가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도 몇 번 왔다 갔다 실려가고 진짜 불구처럼 움직이지를 못하고 침대에만 누워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았냐면 제가 화장실을 갈 그 근육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방에 기타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 기타를 뚜루룩 여기 치잖아요. 그럼 아티가 와요.
그래서 아티가 뭐 원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러면 아티가 저를 업고 화장실에 가서 제가 볼일을 보는 거를 다 기다렸다가 또 저를 데리고 침대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생활을 거의 한 2개월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병원 가는 거 말고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고 막 그런 게 계속 지속이 됐고, 문제는 막 식욕이 당기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많이 먹지도 않는데 몸을 못 움직이니까 살이 계속 찌는 거예요. 진짜 무한대로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보면 키가 되게 작거든요. 제가 161밖에 안 돼요. 근데 몸무게가 65kg까지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삶의 의욕도 없고 사는 것도 재미없고 막 그런데 살은 계속 찌지, 거울도 보기 싫고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왜 이러지? 정말 나답지 않다. 막 계속 짜증이 나고 자기애는 떨어지고 자존감도 좀 떨어지고 변화하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충동적인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2022년에 라이브를 하나 했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 2022년에 저희 달라져요 이러면서 제가 엄청 충동적으로 라이브를 하면서 그냥 머리를 잘랐어요. 미쳤었죠. 머리 할 줄도 모르는데 머리 막 잘라버리고 금발로 그냥 탈색해버리고 어떻게 해서든 변하고 싶으니까 그게 제 나름대로의 발버둥이었던 거예요. 그때 막 사람들이 웃기다고 막 웃고 막 저도 웃고 막 그랬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슬펐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변하고 싶다. 근데 나 왜 변할 수가 없을까?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 나 어디 갔어? 그러다가 이제 정말 큰일이 난 거죠.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졌는데 눈, 코, 입에서 피가 1리터 이상 나오고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제가 병원에서 기절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그 소리 아시죠? 막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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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막 진짜 이런 소리가 들리고 막 제 이름 부르면서 바나나씨, 바나나씨 일어나세요 막 의사 선생님 목소리 들리는데 저는 이러면서 기절을 하고 옆에서 아티는 울고 막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카오스인 거예요. 정말 미친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가 너무 현실적으로 감각이 믿겨지지 않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은 드라마의 한 장면 같다. 나한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믿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아티씨가 바나나가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좀 힘들구나, 그때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나 보다 막 그냥 그 정도로 했다면 너 죽는다 막 진짜 울고 불고 하면서 나 너 없이 못 살아 그러면서 저한테 스페인에 가라 한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에 왔는데 이 스페인에서 이 건강과 정신에 대한 이 강연을 듣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완전 저한테는 사고의 전환을 많이 시켜준 것 같아요. 강연 중에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몸에서 오는 건강의 변화는 전부 다 뇌에서 오는 거다. 머리와 마음이 힘들면 그게 신체적인 고통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비인후과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코피를 이렇게 흘리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 정도로 흘리는 거는 확실히 일반적인 일은 아니다. 심각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대학병원도 갔었고 그런데 어떤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유 불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그냥 스트레스나 트라우마와 관련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조언만 받았고 아무런 대답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저는 사실 이게 코로나 백신 때문에 그런가? 진짜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게 몸으로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연 중에 이제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사실 우울증이랑 무기력증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봤어요. 네,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울증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하고 약간 What? 막 기분이 나쁜? 왜냐면 내가 우울증이랑 이런 불안증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뭔가 나의 고통이 무시받는 느낌이 들면서 이게 뭐지? 진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정신의학과에서 진단을 한 병명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병인데 어때 저게 없다고 저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나, 좀 무책임한 거 아닌가. 근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이 이제 모든 문제는 머리에서 상상이 되고 그리고 마음에서 발현이 되고 신체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우울증이 있어, 난 지금 무기력증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마음과 정신이 완전 손상되었어 이렇게 믿는 순간 실제로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나는 환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10분 나가서 산책하는 것도 안 되고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가 진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우울감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기쁨을 느끼거나 슬픔을 느끼는 것처럼 당연히 우울감도 느끼고 좌절감도 느끼죠. 근데 거기에 병명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기분은 느끼는 거고 그 기분에서 빠져나오면 되는데
우리가 병명을 주는 순간 그건 고쳐야 되는 거고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고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약을 타서 집에 와서 잠을 자고 그럼 또 약간 좀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무기력해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그러면 생활 패턴 더 엉망이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신과 약이 몽롱한 상태가 되면은 아무것도 사실 하기가 힘들거든요. 움직이는 일상생활조차도 좀 힘들고 감정 조절도 안 되고 사회생활도 좀 많이 힘들고 막 갑자기 눈물이 났다 갑자기 화가 났다가 막 분노가 생겼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무런 감정이 안 생겨요. 그냥 무의 감정 zero. 그러면서 묻게 되죠. 아, 나 왜 살지? 내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지? 살아서 뭐 하지? 이 감정을 겪는 게 사실은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극단적인 결정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코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 때는 고칠 수 있는 게 딱 하나다. 몸을 이용하는 거다. 마음이 아파서 이게 몸까지 전이가 됐죠. 근데 이변은 그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몸을 쓰고 단련을 하고 하면서 그걸로 마음을 치료시키는 거예요. 최근에 아이유 씨가 비슷한 얘기를 했죠. 이제 기분이 좋지 않거나 우울한 감정이 들 때는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이러면서 몸을 움직인다. 그러면서 몸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슈가 됐잖아요. 강연자분께서 하신 얘기도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얘기였어요. 우울감이나 몸의 이상이나 이런 게 사실은 전부 다 호르몬이랑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호르몬은 몸과 마음 둘 다에서 영향을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 심해지면은 행복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아예 안 나온대요. 이 호르몬을 담당한 영역 자체가 비활성화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세로토닌은 운동을 하면은 다시 활성화가 된대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스트레스나 불안 같은 거를 잠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고장나면은 몸으로 치유를 하고 몸이 고장이 나면 마음으로 고치라는 거죠. 힘들 때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 보거나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어, 공황장애가 있어, 강박증이 있어 이런 말로 나를 환자 취급을 하면 몸과 마음이 실제로 그걸 받아들인대요. 그러다 보면은 계속 이제 상담이나 약물이나 이런 거에만 또 치중을 하게 되고 근데 이게 병원을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병을 다녔었거든요. 상담을 받으면 막 차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근데 안 괜찮아져요. 마음을 막 쏟아내고 비워낸 것 같으면서도 그대로야. 그러니까 그 패턴에서 빠져나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아 그래도 나를 이해해 준 사람이 있구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정말 힘든 거였구나, 근데 변하는 건 없어.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저도 뭘 했냐면 막 책도 읽고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고 막 우울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는가 막 이런 것도 막 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예전처럼 활기차고 행복한 바나나로 바뀔 수 있을까,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계속 이제 다른 우울증이 있거나 다른 마음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요. 너는 이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나도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 하면서 계속 막 모여다니고 같이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마음의 짐이라는 게 나누면 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동시에 그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또 내 부정적인 마음이 더 커지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그런 힘든 얘기를 들을 때는 잠깐의 위로가 되고 그래 나도 그랬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결코 제가 아예 그 우울감이라는 것에서 빠져나오는 거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르코 선생님의 강연이 저한테는 조금 더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우울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우울증은 없어. 그냥 좀 우울했던 것 뿐이야. 안 그런 사람 어딨어. 누구나 이런 시기를 겪는데 지금 그 시기가 나한테 온 것 뿐이다.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바꿀 수 있고 나올 수 있다. 그냥 오늘 집 앞 공원에 가서 10분 산책하고 마트 나가서 고등어 사오고 그걸로 김치찌개 끓여 먹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그냥 주어진 태스크를 그냥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도움을 받았던 게 투두리스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 뭐 체크하는 거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든 상관없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할 일을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마쳤을 때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아, 오늘 이거 끝냈다 저거 끝냈다 이걸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를 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것이라도 성취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성실하게 보냈구나,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구나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우울함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막 엄청나게 고등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호르몬의 영향 아래에 있는 그냥 동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나 마인드도 이 호르몬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몸을 움직여서. 그리고 제가 이 강연에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마르코 선생님께서 암투병을 이겨내실 때 했던 게 뭐라고 했죠? 관계 회복이라고 했죠. 얽히고 설키고 막 사이 안 좋았던 그런 가족관계를 해결을 하려고 하셨대요.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했던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스트레스 지수가 확 줄고 그러면서 아픔이 점점 얕아진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병원에 갔는데 다 치료가 된 것 같습니다. 자가 치료가 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족 간의 갈등 없으신 분 있으신가요? 누구나 가족 간의 갈등은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 가족 간의 갈등에서 오는 트라우마가 너무나도 심해서 뭘 하든 이 트라우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왜냐면 이게 영향을 안 받고 싶은데도 가만히 있다가 그냥 툭툭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고 막 괴롭힐 때가 있거든요. 뭔가 해보려고 하거나 도전해보려고 하거나 막 바뀌고 싶고 막 그런 마음 막 들었어. 근데도 이런 트라우마가 나를 확 밑으로 그냥 끌어내리는 거예요. 넌 안 돼. 못해. 이런 행동을 막아서는 그런 트라우마가 누구한테나 있을 거예요. 가정불화가 아니라 뭐 학폭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뭐 전 연인과의 그런 뭐 스토킹 문제라든지 막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한테도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아빠와의 관계가 정말 안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안 좋았어요. 근데 이 아빠와의 관계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게 트라우마가 되었고 이게 저한테 너무나도 많은 안 좋은 영향을 줬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처음으로 이제 성인이 돼서 학원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일을 하게 됐을 때였거든요. 제가 너무 신이 났어요. 제가 나이가 굉장히 어릴 때임에도 불구하고 월급도 많이 받는 일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고 막 신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평소에 대화도 잘 하지 않는 저희 아빠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제가 거실에 나갔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영어 선생님을 한다고? 네가 뭐라고 영어 선생님을 하냐? 이 주제를 알아라. 누가 너한테 영어 공부를 배우고 싶냐. 그만 돌아 당장. 저는 사실은 아빠가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칭찬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니까지 게 뭔데 선생님을 하냐 그러면서 당장 그만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충격적이고 상처였죠. 대체 아빠는 저 얘기를 왜 하는 거지? 나한테 도움이 1도 안 되고 저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나한테 좋은 영향을 갈 게 전혀 없는데 왜 그럴까? 이해가 안 갔죠.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으로 해외에 유학을 갔을 때였는데요. 제가 굳이 아빠한테 돈을 100원을 받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아빠가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왜 다른 사람들은 학교 잘 다니고 한국에서 졸업 잘 해서 취업하고 사는데 너는 왜 부모가 성가시게 해외에 굳이 가겠다고 하냐? 왜 남들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성가시게 구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제가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는 첫 경험이었었거든요. 캐나다 유학을 갈 때였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갔죠. 보통은 자기 자식이 해외로 가면은 이제 잘 지내라, 뭐 연락 자주 해라, 몸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비행기를 타고 떠나기 직전에 한국에서 가만히 짜져 있지 않고 나가서 사람을 귀찮게 하니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그냥 해외에 나가 있는 내내 그냥 그 생각이 계속 났어요. 나는 왜 이렇게 귀찮은 존재일까? 나는 왜 이렇게 성가시는 인간일까? 나는 왜 살지? 왜냐면 부모한테서도 귀찮은 존재인데 저한테는 그게 저인 거예요. 부모가 말하는 게 저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아, 나 따위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당연히 뭔가를 할 때 용기가 안 나죠. 주춤거리게 되고 그게 저한테는 트리거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트라우마고 뭔가를 할 때 항상 저를 멈추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대중 앞에 나서는 일을 할 생각을 추워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유튜브를 하거나 뭐 이런 영상을 보면 아빠가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비판을 받겠죠.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유튜브 요즘에 다 하는데 너 한번 해보지 이런 얘기했을 때도 절대 안 한다고 무조건 안 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때 너무나도 다행인 게 제 인생에 아빠라는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 주었습니다. 저한테 아티시가 나타난 거죠. 아티시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는 유튜브를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너는 그냥 네가 하는 어떤 것이든지 그냥 성공할 거다. 네가 영어 강의를 올리면 대박이 날 거다.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거고 너는 전 세계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저한테 넌 천재야. 넌 진짜 존재 자체가 세상의 희망이야. 막 이러면서 그냥 아예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저의 모습들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저만의 편견이라든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트라우마가 막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티가 저한테 해준 얘기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뭐였냐면 저한테 You are not the best. 너는 그냥 최고가 아니다. You are the only one. 너는 그 유일한 존재야. 그때 가슴속에서 얘만 있으면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만 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아빠가 내 유튜브를 보건 나한테 어떤 사람이 악플을 달건 상관없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2017년에 유튜브를 처음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있었던 거죠. 저도 사실 이런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굉장히 만성적인 그런 우울감이라든지 좌절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런 트라우마를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극복을 해나가면서 좀 더 밝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명랑하고 밝고 행복한 제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고 상담사를 만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의 트라우마를 스스로 극복을 하는 거예요. 트라우마 극복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이제 아티라는 사람을 통해서 극복을 했잖아요. 아티가 저한테는 100명의 상담사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아티의 그 말 한마디가 100봉지의 약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트라우마 극복은 또 다른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극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 나는 못하겠지라고 했던 일들을 성취하면서 해낼 수도 있고 운동을 하면서 몸을 만들면서 아 나는 이런 몸을 평생 못 가질 줄 알았는데 내가 이런 몸이 될 수 있구나 하면서 그런 성취감에서 올 수도 있고 또 트라우마와 직접 대면함으로써 극복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트라우마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40대, 50대가 돼서도 계속 이것 때문에 힘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여러분의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 거예요. 그래서 트라우마 극복은 정말로 힘들지만 계속 그걸 가지고 가며 몸도 마음도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르코 선생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뭐다? 몸과 마음이 하나다. 연결이 돼 있다. 마치 유기체처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는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하고 밖에 나가고 햇볕을 쬐고 하면서 호르몬을 통해서 감정을 조절을 하자. 병원에 가서 약 먹고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내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그게 풀렸다. 절대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풀린다면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난 거고요.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아끼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트라우마 그리고 그 응어리를 내뱉어야 돼요. 밖으로 분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의 커다란 문제, 고통, 그런 힘든 점들을 이제 밖으로 내뱉으세요. 그래서 정말로 행복하게 사세요. 제가 이렇게 스페인에 오게 되면서 너무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지고 막 그러거든요. 주변의 사람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힘들 때 다른 힘든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바뀌다기보다는 그냥 같이 힘들어요. 그래도 같이 힘들어 줄 사람이 있는 것도 좋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쵸. 그 당시에는 잠깐 좋을 수 있죠. 근데 아무래도 이 에너지라는 거 무시 못 하거든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채워놔야 돼요. 내가 힘들 때 나의 힘듦을 남한테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 나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에너지를 줘보자.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에너지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셔야 돼요. 제가 지난 몇 년간 유튜브도 쉬고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거는 저 스스로를 알아보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극복하고 나니까 지금은 드는 생각이 아, 내 극복 과정이 필요한 과정이었구나. 그게 없었으면은 이런 힘든 마음을 가진 다른 분들한테 내 얘기를 할 수 없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의 인생에 있었던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함으로써 다른 분들에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제가 오늘 얘기했던 이 트라우마는 사실 방송용이고요. 실제로는 방송에서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괜찮잖아요. 결국에는 극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뭘 하라고? 오늘도 밖에 나가서 햇빛 보고 걷고 조금 더 웃고 오늘 뭐 해야 되는지 리스트도 쓰고 그것도 이렇게 완성해 나가면서 오늘 하루도 아 내가 오늘 이만큼이나 했구나 뭐라도 했구나 하는 감정으로 기분 좋게 잠드시길 바랍니다. 아 여러분 오늘 이 강연을 들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는 지속 가능한 성공적인 생활 패턴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연을 들은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바라나요. 안녕. Here is Ain Jo. She knows how to cook, how to clean, and how to fuck. However, she doesn't do it very often. Keep that in mind. Bam! You're always so slow.